그 전에 제가 한 불과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좀 약간 여자 같은 느낌과 근데 그 여자의 그 매력 중에서도 좀 시크하고 좀 살짝 중성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자가 봐도 멋있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은 게 오늘의 컨셉? We gonna show you how to fight temptation. I'm just fighting temptation. Yeah. 블랙은 겨울만 되면 트렌디해지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사실 뭐 패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지식은 없지만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액세서리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저는 그냥 올 블랙에 구두만 좀 살짝 컬러가 있는 구두를 신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그렇게 많이 입으시는데 저 또한 뭐 그런 컬러의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반짝이는 액세서리 소품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 눈에 뛰면 안 되니까 항상 보통 다닐 때는 저의 색을 좀 감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그냥 블랙이나 정말 화이트나 거의 굉장히 단조로운 컬러를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티나 그런 좀 사람들이 많은 그런 행사장 같은 데 갈 때는 좀 그때도 되게 블랙에다가 포인트를 매치한다던가 그런 좀 약간 얌전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스타일도 요즘 유행한 스타일이나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또 사람들 다 보면 다 패션 피플들이잖아요. 사람들 다니는 것도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 글쎄요 저절로 이제 사고 싶은 것들이 생겨지더라고요. 사람들 아무래도 그냥 유행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유행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 좀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리본이 이번엔 유행이다. 그럼 리본 같은 그런 소품들을 많이 구입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고 사실 좀 거추장한 건 싫어해서 항상 좀 깔끔하고 액세서리도 심플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귀걸이도 막 치렁치렁 막 이런 것보다 달라붙지만 좀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은 좀 독특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딱 포즈 잘하는 애들 보면은 진짜 막 멈추냐 그냥 계속 움직여. 그래요. 근데 완벽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흔들면 움직여. 그런 거야 그런 거. 트레이드 이렇게 약간 힘을 빼고 그냥 이런 느낌이 이런 거야 우리가 얘기한 이런 느낌. 이런 게 오히려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거지. 추억이 남길 만한 그런 파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좀 다른 나라에 가고 다른 나라의 그 크리스마스 파티 문화 한번 또 뭐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깔끔한 메이크업이 좋거든요. 라이너도 굉장히 얇게 그리지만 좀 뭔가 또렷한 느낌의 그런 라이너를 하고 또 입술 색깔도 약간 죽여갖고 좀 누드 톤으로 이렇게 가면 그 좀 여자가 신비하게 보일 수 있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메이크업이랑 또 뭐 패션 같은 경우는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두 달이나 남았고 그래서 좀 더 지금 계속 지켜보면서 고르고 싶어요. 어떤 의상을 입을지. 예, 지금 스팽글 입으셨는데요. 네.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세요? 반짝반짝하는. 아무래도 거. 여자라면 좀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 이게 또 블랙의 스팽글이라서 괜찮은 거지. 막 알록달록 색깔이었으면 진짜 좀 별로 예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세요? 지금? 네, 마음에 드는데 이건 왠지 디너쇼 있잖아요. 디너쇼 가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
그런 인상인 것 같기도 하고 나름 마음에 드는데. Listen, see the thing about you that caught my eye is the same thing that makes me change my mind. Kinda hard to explain, but girl, I'll try. 아마 굉장히 단아한 한복과 굉장히 깔끔하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한 피부만 한 메이크업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단아함 속에서 그 좀 빛이 좀 강렬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눈빛도 눈빛이지만 속눈썹을 야 우리 붙이냐 속눈썹? 가닥가닥 심어요. 가닥가닥 굉장히 얇은 속눈썹을 이렇게 심거든요. 그 좀 뭔가 그윽한 느낌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속눈썹을 그렇게 한올 한올 이렇게 심거든요. 아침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다 본인이 입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옷이 많은 옷을 입으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뭐 가슴이나 짧은 그 스커트를 입으면 뭐 좀 실수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 또 찍힌 사진은 정말 없애기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잔뜩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제 힙 라인이 좀 잘 들어가는 그런 드레스를 입으면 힙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거기에 따라 드레스에 맞춰서 좀 이렇게 최선의 노력은 하는. 특별히 많이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아무래도 힙 운동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드레스를 입으면 이렇게 엉덩이에 탁 달라붙는 드레스를 좀 많이 입는 편인데 좀 이제 걸을 때도 이렇게 좀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덩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구부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걸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나 그냥 좀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걷는 This is why I just can't keep with you. That is incredible. 25 to sure.